네, 안녕하세요. 이번 질문은 28강의 두 번째 질문으로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설명하기 전에 이 지식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지식을 많이 이용하는 사회잖아요. 그쵸? 우리가 네이버로 주로 찾는 거는 재미난 동영상이나 사진도 있지만 지식인이죠? 어떤 지식. 예를 들어 홈플러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름 여는가. 그거 지식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맛집이 있는가 이것도 지식이죠. 우리는 그런 지식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윗글에 보면 이제 competitive advantag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ompetitive advantage 경쟁적 이익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요거는 경쟁적 장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경쟁적 장점이라는 건 뭘까? 내가 상대방이랑 경쟁할 때, 우리가 상대방과 경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인 거죠. 축구 시합을 하는 거야? 옆반이랑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반 애들은 다 키가 커. 그러면, 공중볼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겠다. 우리 반 애들은,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리기가 빠르고, 저기 유럽 애들은 달리기가 느리다. 그럼 우리는 속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경쟁적 이점인 거고 경쟁적 이득인 것이죠. 상대방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왜 중국이 영국한테 졌을까요? 왜 일본은 중국을 쳐들어갈 수 있었고 왜 미국은 일본을 이길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론도 중요하고 국력도 중요하고 국민수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경쟁적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반도체 1등이 되었는가? 아이폰은 왜 소련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전할 수 있었는가? 스마트폰이 어떻게 나왔는가? MP3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어떻게 아이폰을 이용해서 MP3 시장을 지배한 건 애플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다 경쟁적 이점, 경쟁적으로 봤을 때 갖고 있는 남들은 없는 장점, 이런 것들이 competitive advantage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경쟁적인 장점이 무엇인가?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장점?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문법 진행하면서 구문독해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Recent years, 최근에 several theorists have considered knowledge as the main source of a competitive advantage. 지식이라는 것이 경쟁적 이점에 경쟁력 갖고 있는 이점의 주된 원천이라고 몇개 이론들은 그렇게 간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구수가 많으면 아, 저 나라랑 경쟁력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인도는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지하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남미에는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아, 그럼 군사력이 강한가? 소련이 망하더라는 거지. 근데 요즘 따라서 막 올라오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런 나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경쟁적 이득을 갖고 있었는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나온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라고 최근에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론가들은 대절이라고 주장합니다. Post Industrial Society, 특히나 전체 경제로서 후기 산업화 사회는 is basically on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지식 생산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A번의 정답은 누가 봐도 부사 increasingly로 체크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는 누가 봐도 이 둘이 붙어야 되는 건데 눈치 없이 끼어든 녀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부사 자리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부사의 위치는 어디니까? 랜덤할 수 있으니까. 랜덤하게 점점으로 해석돼서 앞에 있는 후기 산업화 사회는 점점 지식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요, 다 알아요. 이제는 지식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더 핵심적인 지식을 갖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형태가 된 겁니다. Therefore, 그러다 보니까 지식 사회는 is an apt description of contemporary world. apt는 쉬운이라는 easy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지식사회라는 표현은 현대 세상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표현이 되시는 거죠. Emergency of a knowledge society can be conceptualized on a relative or on an absolute basis in relations to 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에 관해서
절대적인 측면 그리고 상대적인 측면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대적으로 아, 이 정도면 쟤보다는 얘가 상대적으로 좀 지식화 사회 되어 있어. 혹은 절대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국민소득 1만 불인데 컴퓨터가 몇 대가 있어. 그럼 절대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면 얘는 지식화 사회라고 할게 라고 본다는 거죠. 해외여행 혹시 해보신 학생들이 있으면 느끼실 건데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잘 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와이파이가 곳곳에서 펑펑 쏟아지는 와이파이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10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의 인터넷 망을 통해서 컴퓨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이 막 그리우니까 한국 드라마나 무한도전 같은 거 다운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700MB를 다운받는데 얼마 걸리냐면 거짓말 안 하고 1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맥주 한잔 먹고 딱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요. 오케이? 지금부터 뭐 파일로리 이런 거 있잖아? 그때도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다운을 받고 자는 거야. 일어나. 그 다음에 씻고 아침 먹고 수업을 들으러 가. 학교에. 그리고 수업 듣고 돌아와서 컴퓨터를 딱 보면 에러가 나 있어. 끊겼어. 더 최악은 뭐냐면 딱 받았거든? 딱 봤더니 이게 한국에서 올리잖아, 파일을. 근데 파일 이름만 바꾼 거야, 나쁜 쉬새끼들이. 그 실제로 예를 들어 무한도전 뭐 300회인데 300회가 아니라 299회 이런 거 있었다고 막 화가 나는 거지. 지난주에 본 거잖아 막 그랬다고. 그래서 한국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막 엄청나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영국이나 그런 나라만 해도 산업화의 그 지식사회가 속도가 늦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빨랐던 거죠. 뭐 동남아시아나 뭐 터키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그치? 어쨌든 근데 이거를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 글은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 포인트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글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죠. Relative Absolute 여기 Relative Perspective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관점 어디 나왔냐? Absolute Perspective 절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빨라 상대적으로 더 느려 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관점을 봅니다. 지식사회는 as an evolutionary development 하나의 진화적인 단계의 발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번 문장에 나와 있는 문장은 연결사 특히 관계사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체크하고 있죠. Production of knowledge 지식의 생산이 becomes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뭐보다 Production of tangible goods in the economy tangible 이란 형용사는 눈에 띄는 탱글탱글하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경제에서의 탱글탱글한 거 유형이죠. 유형적 재화의 생산보다 지식의 생산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 펜 하나 만드는 거보다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 더 유명한 거라고. 그렇잖아. 이 공장 노동자보다 우리는 지식을 생산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우리나라는 각광을 받는 사회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지식사회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The knowledge society 지식사회는 represents a more radical change 좀 더 혁신적이고 급진적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it enables 투부정사하게 되거든요. 칠판 이쪽 보면 enable 하면 생각나는 동사 찾아봐야 되겠죠? enable 다음에 목적어와 투부정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른 이유는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 요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의 주어동사 관계가 되는 오형식 동사가 됩니다. 해석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맨 앞에 있는 enable 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선생님은 이걸 거푸집 동사라고 불러요. 이 단어 대신에 다른 동사 allow 같은 거 들어올 수 있고 enable 나왔으니까 뭐가 좋을까 cause나 lead 같은 거 등등 들어갈 수 있는 동사가 되죠. 그러면 저 cause가 들어가면 cause 하다 야기시키다 lead 하면 이끌다 allow 허용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되면은 목적어에도 능력 주는 거거든. 아니 투부정사할 수 있게 능력을 주는 거지. 그래서 목적어 좀 깁니다 이 문장. 그리고 투부정사가 to store, to be stored 두 가지 나왔다는 거 중점적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enable 다음에 나와 있는 밑줄이 상당히 길죠. 목적어입니다. New forms of knowledge, social and new possibility가 store인지 be store 되어지는지를 능력을 부여해준다는 것이죠. 자, C번하고 B번 아직 문법을 안 풀었는데 일단은 빨리 해석하다 보니까 C번부터 가고 그 다음 B번 갈게요. C번에 보면 우리 지문 다시 돌아와서 store라는 동사가 to에 붙은 거예요. 그럼 스토어는 가게란 뜻도 있지만 설마 고3인데 가게 물어보겠니? 가게 아니지. 동사로 이제는 저장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저장을 하면 궁금한 타동사잖아.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out of learning, 학습의 결과를 저장하게 해준다가 되는 거지. 즉 지식사회는 다시 돌아와요. 사회, 지식의 사회화의 새로운 형태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하여금 학습의 결과물을 저장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지식이 그냥 있는데 저기 도서관 같은 데 처박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어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막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이런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의 사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애들이 막 파가면서 와 이게 그런 거였대 저 그런 거였대. 페이스북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지식 같은 걸로 우리가 알고 봤더니 뭐 포도 이게 한문이었다 이런 거 쓰면 사람들이 와, 와우 막 되게 신기하게 느끼고 막 그러지 않나요? 하나도 안 신기해요? 신기하지. 호랑이가 한문이야 범이 한문이야. 호랑이가 한문이라고. 범은 우리나라 말이고 범 호자 쓰잖아요. 호랑이 호자라고.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닌데 그 학습의 내용물들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막 그런 얘기하고 다니고 아 사실은 이런 역사가 있었어 아니면 이런 기원이 있었던 거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감자탕 논란 몰라요? 감자탕의 이름은 왜 감자탕이냐. 그래서 감자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감자가 없었대죠. 왜냐면 고기 모양이 감자라죠. 감자뼈. 근데 실제로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막 되게 도시전설들 가득하죠. 뼈를 이렇게 올렸더니 이게 감자 같아 보였다 뭐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학습의 수많은 결과물들을 저장하게 하는 거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서.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어떤 드라마가 되고 소설이 되고 책의 일부가 되고 그러면서 지식이 막 융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화 사회가 된 나라와 아닌 나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수많은 뭐 어원들 그리고 거기에 얽힌 일화 이런 것들이 막 영화화되고 이런 나라들이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거 차이는 지식화 사회의 차이인 거죠. 자 계속합니다. An absolute approach. 이렇게 절대적인 접근법으로 지식사회는 is contrasted with industrial society as post-industrial society. 그래서 contrast가 동사로 대조하다라는 뜻이니까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를 대조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산업화됐어. 우리가 농사만 짓지 않고 공장에서 막 물건 만들어 쓰잖아. 그치? 근데 지식사회가 되면 post-industrial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막 아우 뭐 쟤는 저거밖에 못 살아? 쟤네들은 근데 산업화 사회야. 근데 우리는 지식을 많이 쓰잖아. 그러면 post-industrial societ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되게 절대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뭐 상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ready capitalism as post-capitalist society.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라 지식사회가 들어간 거니까 후기 자본주의 사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modern society 현대사회와 후기 현대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위에 있는 게 상대적이고 절대적이라서 그냥 두 가지를 본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있는 절대적인 거는 상대적인 거는 상대적으로 지식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감각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버린다는 거죠. 지식사회인가 아닌가. 지식사회라면 캐피탈리즘 아니고 지식사회라면 포스트 캐피탈리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번 문장 아직 안 해서 이제 이쪽 칠판을 좀 보시면 위치와 웨어라는 아주 캐캐묵은 시험 문제 스타일 둘의 공통점 뭐냐면 관계사다.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절이다.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 명사가 바로 선행사인데 선행사를 수식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는 접속사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있는 위치는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이죠. 왜 불완전하냐면 얘가 관계 대명사라서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를 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뒷문장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관계부사는 그런 게 없다. 플러스 완전하다 라고 하게 되죠. 이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중요한 이슈는 동사의 성격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우리 글에 나와 있는 become이라면 기본으로 무슨 동사지? 오케이, 자동사다. 그러니까 뒤에 누가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될 것이다. 보어는 형용사다가 되는 거지. 중요한 포인트로 한번 들어갑니다. 문장 들어옵니다. become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B번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 뒷문장 becomes 나왔죠. 주어는 누가 어디 보고 있어? 얼른 스크린 빨리 들어와. 오케이. becomes라는 동사 앞에 the production of knowledge 주어 있잖아. 그 다음에 become의 보어 얘 말고 more important 나와 있잖아. then 비교대상 production 명사 나왔고 전치사구까지 완성돼 있잖아. 그럼 뭐야? 완전한 문장이지. 그러니까 become이라는 동사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 아니에요? 에?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기 상태야, 화기 상태. 있어야 될 건 다 있고 없어도 되는 건 없어야 돼. 화기장터 어디에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조그만 시장이잖아. 거기 가갖고 루이비통 있어요? 물어보면 돼? 안 돼. 왜? 거기는 루이비통 파는 데가 아니잖아. 자동사인데 뒤에 가서 목적어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이해했어요? 백화점 가서 숙주나물 팔 것 같다. 씨, 딴 거 안 팔지? 백화점 가서 저기 쌀 저기 농약 팔아요? 그럼 가서 물어보면 돼? 고객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드실 겁니까? 안 팔잖아. 그치? 타동사인데 거기 가서 보호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가능해요. 그 상황에 맞게 동사로 성격을 규명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인데 누가 봐도 완전한 문장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where이 되는 거지. 그래서 A에는 정답 형부사에서 부사, B는 완전 불완전 여부에서 완전하니까 where, C는 능동 수동의 구조에서 뒤에 목적어가 있었죠. The output, be stored 되어지면 이 결과물을 저장되어질 수 없어요. 결과물이 결과물을 저장시키다. 그러니까 stor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the output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지문은 어법 추론이지만 전체 정리를 하자면 연계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치불일치나 주제 제목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하죠. 지식화 사회, 지식사회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적용되는가 이런 맥락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강조하면서 이번 선지는 여기까지,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지문 다시 한번 열심히 읽어보기를 추천드리는 글입니다.